안녕하세요. 마이카 TV입니다. 오늘은 셀토스의 내비게이션 작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시동을 걸면 이렇게 세 개의 위젯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눌러주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 화면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죠.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쳐야 되는데요. 목적지를 칠 때는 홈 화면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해볼게요. 이걸 누르면 여기 3선을 눌러주게 됩니다. 그러면 주변 시설, 위치 저장, 내 차 위치 공유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맵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안 되네. 근데 내비 버튼을 눌러야 되네요. 내비 버튼을 누르면 통합 검색 이렇게 해서 초성만 써도 검색이 됩니다. 초성으로 만약 수서역을 치고 싶으면 SS 시옷 이응 이렇게 하면 신사역, 삼성역, 삼성아파트 수서역이 다 나오게 되죠. 여기서 수서역을 이렇게 클릭 그러면 수서역으로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가 맞다 그럼 여기 목적지 설정을 눌러주게 되고 목적지 설정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 안내 시작을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됩니다. 경로입니다.